그 예전에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이 The Present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 Present라는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 Present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현재라는 뜻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이제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 저는 오늘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주제의 그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 책이 떠올려지는데,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사건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벌써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9월 2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막그 새벽에 이제 막 불이 났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는데요.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아마 평생에 이제 각인이 될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옥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천을 하시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이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 우시면서 이런 요지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뭐 모두가 다 울었죠. 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주무시듯 누워 계시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사모님 입장에서 한국 교회에서 주목받던 그 바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두셨으니까 당연히 가정적으로 충실할 수 없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겸손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때 그옥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사모님이 우시면서 했던 그 회개가 그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그 사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가 하면은요,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막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또막 이상한 일에도 잘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저는 일부러 그 사모님이 해화동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떠올릴까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이 딱 떠졌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무시든 누워 계시지만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가 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목회가 힘들고 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왜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떠올려질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하고 싶어도 이제 이 현역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는 그래도 현역으로 바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제가 사모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잃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라고 이런 어리석은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를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할 때 저는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그래도 그 아내가 너무 좋았노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저는 제 아내랑 종종 교제하면서 그때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아내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얄미울 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을 묵상하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한 시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 1절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가장 제게 소중한 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뭐 1절 말씀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잡한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그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그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내 왜 그때 그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남의 나라 끌려와 있을까, 그때 내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와 회한이 담겨있는 말씀이 또 1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1절 말씀을 한 번씩 꺼내 읽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요. 이 인간의 미련함은요, 그것을 누릴 때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카노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시고 방금 이제 현재에서 과거가 되시고 나니까 우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왜 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시온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잃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그리운데 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매 여름마다 몇 주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그 여름에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퇴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안 원하시지만 나는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말을 뜨덩거리는지, 안식년을 8년 전에 안식년을 가질 때도 가장 큰 감사가 그거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주어진 오늘 이 현재를 감사하자.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미련한 짓 하기 전에 시온에서 기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거의 4주 가까이 미국의 3개 지역을 돌고요. 또 남미의 3개 나라, 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스케줄이 막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6개 지역의 네 나라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요 딱 하나 이번 여름에 내 가슴에 가게 된 교훈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그 긴 여정길 중에 첫 번째 행선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말기암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가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외국 집회 나가 계시는데 이제 귀국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가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국제전화로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내 교구 목사한테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집사님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 바꿔달라 그래서 또 격려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교구 목사님한테 내가 궁금해서 이제 이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메일이 답이 오기를 그 교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그 엊그제 그 금요일 오전에 찾아뵀는데 이제 몸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얼굴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몇 주 뒤에 보러 오신다고 그게 희망이 된 것 같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쁜 메일을 딱 받고 딱 하루 뒤에 교구 목사가 다시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도님이 오늘 새벽 12시 20분경에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장 없이요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일정만 없으면 와서 내가 이분 마지막을 내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올까요? 안 되니까 밀려오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내내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미국 세계 지역, 남미 세계 나라를 돌면서 그 이 집사님이 막 계속 마음에 계속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기회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귀국하고 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수많은 오늘 말기암 환자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내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상황이겠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못다 이룬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를 만나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요 어제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소원하며 꿈꾸며 기도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하루라는 걸 아십니까? 그 남편을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그게 참 소중했다고 왜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 망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그 왜 남의 나라 포로로 바벨론 이름도 모르는 강변에서 왜 시온을 기억하며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느냐는 그 이 미련함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하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외국 다녀온 이게 제 은퇴 이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교회에 아는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회 있을 때 이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한 것, 미련한 모습, 기회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에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들의 그 실패의 기억을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물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저자의 첫 번째 지혜가 뭐냐? 그들은 이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1절 말씀은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 1절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과거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2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나 이제 더 이상 수금을 안 치겠다는 결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4절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비참한 유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런데 절대로 내가 회유와 협박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그 결의고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기억,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이 힘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다 아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하기를 원하는지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세 번 부인했다. 그러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느냐. 자, 6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요,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범죄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닭 울음소리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으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장치가 닭울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여행해 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있습니다. 닭이 그 뭘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이후에 같은 악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 내면에 예수님이 장치해 주신 닭울음 소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까? 다 지금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 닭울음 소리 장치가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문의 그 시편 137편 저자들처럼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에너지를 그것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골프와 관련해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반응 있는 분은 다 골프 치는 분인가?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 너무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또 비슷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실패한 당신께 상을 드립니다예요. 요즘에 어느 유명한 기업 중에서는요, 이 실패 상을 만들었대요. 그 제가 어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로요, 그 달에 실패 직원, 그래가지고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상장도 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 그 실패 한번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내가 왕창 죽수면은 누가 150만 원 준다면 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정신 나갔습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상금으로 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를 즐기라는 의미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게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 시온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 실패의 기억은 값진 실패라는 그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그 시온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기회 없을 때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이, 그 쓰라림이 오늘의 현재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공동체, 또 5절부터 6절은 결의를 다지며 기억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뭘 설명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과거에 우리의 쓰라린 그 실패의 기억이 다시는 내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에너지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서 그 중요한 것은 이거 언제 썼느냐예요. 여러 설이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시편 137편은 언제 쓰여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다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른 거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요, 현장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쓴 시가 아니고요,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 조국으로 무사히 귀환한 다음에 쓴 시라고 저는 그쪽을 택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선 그 137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가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 이 완료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 시가 이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거기에 앉아서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시편 기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쓴 시라고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취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중적인 기억을 더듬어 쓴 시예요.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되돌아봄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되돌아갈 수 없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시온에 되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들 머릿속에 그리던 조국은 하나도 없고요, 다 부셔지고 파괴되고 더군다나 성전은 다 부셔져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추한 거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을 이렇게 그리워했나,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일에,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일에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우리의 실패했던 기억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회복하는 도구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두 종류, 과거의 실패를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과거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를 돌파하는 에너지로 쓴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두가 후자를 원하죠. 하나님 내 아팠던 기억이, 하나님 내 쓰라리니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아버지 장차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미국 세 군데 돌고 그 남미 세 개 지역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일부 맞추고 내가 우리 찬양하는 조 목사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근데 또 여러분도 또 이제 또 외부 강사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설교에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전자, 내 과거의 실패, 내 쓰라린 아픔, 내 상처 이걸 가지고 날 열등감으로 몰고 가고 자신감 없음으로 몰고 가고 나는 끝났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몰고 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아픔, 내 실패, 내 상처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애쓰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라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기가 경험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성령님이 재차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딱 이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들고 자신 없음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끊임없이 내 실패의 자리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 둥지를 트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내 아팠던 기억, 내 실패의 기억, 내 아픈 눈물, 쓰라림을 재료로 해가지고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도록 에너지로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클릭한 게 기적인 게요 제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클릭해서 그 할렐루야를 딱 열었더니 그게 놀라운 동영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서울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고니까 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 같은데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애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단위의 그 성가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열었다가 처음에 전율이 느껴졌고요 이 화면으로 애들을 딱
막 계속 이렇게 비추는데 누구 하나에도 장난스럽게 부르는 애가 없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할렐루야 전국을 위해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는 전율이 느껴졌고 바로 이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실망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어 한없는 영적 침체의 자리로 몰고 와 초라해 있는데, 어느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100%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20, 30%도 안 될 거예요. 그 안 믿는 아이, 믿는 아이 어우러져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얼마나 아름답게 화음을 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연거푸 세 번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왜 저에게 이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길 원하셨겠습니까?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목사가 정신 차리고, 먼저 믿은 성도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실패의 현장을 처절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꿈을 꾸는 것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메시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가 가장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 힘든 그 현실의 자리가 사실은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한없이 그리워주는 내 생의 전성기. 저는요, 20대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누구지? 여기 20대, 30대 너무 부러워요. 난 57살이 됐다는 게 그 20대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런 부러움이 올 때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내가 70대가 됐을 때, 80대가 됐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단 말할까. 오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과거에 저지른 실패의 아픔 그 자리에서 헤어나와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 실패의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소망이 오늘의 이 힘듦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참 좁은 길이 힘든데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소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는요,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길도 길도 이렇게 가는 데마다 가시밭길이고 이렇게 좁아 터지고 맨날 그냥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이런 길만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현실이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나는 현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이게 기뻐서 걷는 게 아니라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과거의 내 쓰라린 실패, 과거의 돌이킬 수 없는 내 아픔, 내 눈물, 이것들을 재료로 해서 꿈꾸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오늘 하나님 이 길 끝에 서 계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믿는 자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담임 목사가 마음속으로 늘 되뇌는 교훈이 내 교훈 되기를 원하는데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회 놓치고 떠나고 나서 아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기도 제목들을 품으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성령님이 넓고 넓고 편한 그 길 사람들 걸어가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말로 그 끝에는 소망이 없는데 오늘 내가 가는 눈물 나는 이 좁은 길 꿈을 꾸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이 걷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꿈꾸며 걷는 길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래서 힘을 얻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꿈꾸며 걷는 길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부르시라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꿈을 품고 찬양합니다. 이 땅 성령의 새바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날 초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쓰라리고 아팠던 그 아픈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그 기억이 이게 재료가 되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꿈꾸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꿈꾸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번에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의 그 부드러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꿈꾸기 원합니다. 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실패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주여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다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버지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상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아버지 돌아보면은 그 실패의 쓰라린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서운 사단의 공격 앞에 짓눌려 있을 때 성령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나이든 어른이나 어린아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과거가 우리의 실패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우리를 더 침륜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팠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팠던 기억이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난 세월을 아버지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실패했던 기억들을 에너지로 재료로 써서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화여자 외국고등학교 전교생이 왕의 왕 또 주의 주 노래 불러 선포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회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꿈꾸며 달려가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